자, 오늘 제가 리뷰해볼 치킨은 교촌 레드윙. 요게 가격이 2만원이거든요. 부위는 요렇게 봉하고 윙 부분, 그러니까 닭날개 윙 봉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요 레드윙. 저 요런 느낌. 영롱하다 진짜. 요 교촌 레드콤보가 청양 홍고추를 숙성시켜서 만들었다는데 빨간 오징어 젓갈 같은 그 특유의 알싸함과 그 향이 있어요. 좀 톡 쏘는 얼큰함이랄까? 먹어볼게요. 단짠이긴 한데 단맛보다는 확실히 짭짤한 맛이 강하고 끝맛이 알싸하게 매콤한.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콤보랑 레드윙 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레드콤보 먹겠습니다. 이게 레드윙이 조각수가 많다 보니까 양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발라먹고 막 하다 보면 이 날개 부위가 살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레드콤보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더 클 것 같아요. 교촌 레드소스를 좀 더 진하게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 레드윙을 많이 시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날개 부위가 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양념이 많이 스며들고 짭짤한 맛도 강하고 진해요. 그래서 맨입에 먹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치밥이나 맥주 안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2만원 주고 레드윙을 먹기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. 양보다 질로 먹기에도 차라리 레드콤보가 낫지 않나.